여기 찰나의 인생, 불꽃 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한들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찰나, 소멸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할머니가 세 분 계십니다. 아버지를 낳아주신 할머니, 아버지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시던 할머니. 이 세 분 할머니들은 모두 친구 사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세 분 할머니들과 만주의 신천지에서 생사고락 청춘을 함께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1940년대 그 광활한 만주 땅에서. 미안해요, 갑자기 잔인한 얘기를 해서. 요시애 때문이죠.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예요. 아스칸 말하지 않지만 아스카가 느끼는 분노, 허탈감, 그런 거 나도 느껴져요. 요시애 꼭 돌아올 거예요. 기운 내세요. 사람 마음은 참 숨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나갔다 올게요. 아스카, 저기 시간 급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연습한 거 조금만 봐줄래요? 어저께 얘기한 이 성극 말이에요. 지금 성극 볼 정신이 아니라서. 아유, 잠깐이면 되는데. 개이코! 사랑한다, 니나. 어? 언제 왔어, 오빠? 어, 형님. 아이, 그새 준비를 다 마쳤어? 아니, 뒷부분 엔딩 장면만. 우리 오빠한테 연습한 거 보여주자. 아직 준비 덜 됐는데. 나 뭐 보기만 하면 되냐? 그럼요. 불부터 끄고요. 빨리 빨리! 준비됐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미마셍. 하야꾸, 하야꾸. 네, 준비됐습니다. 요이, 동, 나으리, 따님께서 오셨습니다. 뭐라? 내 딸이 돌아왔다. 오, 네가 정녕 내 딸이란 말이냐? 보고 싶었다, 니나. 아니에요. 전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전 그냥 배가 고파 구걸하는 떠돌이 그지일 뿐이에요. 무슨 소리냐, 니나. 네 아무리 이렇게 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애비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아니라니까요, 아저씨. 사람 잘못 보았어요. 밥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전 스미마셍. 아니다, 가지 마라.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더 이상 이 애비의 곁을 떠날 수는 없다. 보내주세요. 아기가 무서워서 울잖아요. 오,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구나. 이 아이가 내 손주 아들이니 딸이니? 딸이요. 죄송해요. 아니다, 죄송하긴 뭐가. 얼마나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나는 지난 3년간 네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리며 잠 안 숨자지 못했다. 잘 왔다, 내 딸 리나. 전 니나가 아니라 나타샤라니까요. 넌 내 딸이라니까. 아니요, 전 지난 3년 동안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온 화류계의 여왕 나타샤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이 나타샤를 제발 보내주세요. 천만에! 너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단다. 네가 집을 떠나가기 전날 밤 너는 설레임에 가득 차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죠? 그날 밤 나와 돌아가신 네 엄마는. 잠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작년 겨울 흑사병으로. 엄마! 엄마! 근데 그날 밤 제 방에서 두 분 뭘 하시거지요? 제가 잘 때 뭘 했냐고요? 우린 바늘로 너의 등짝에 문신을 새겼단다. 문신이요? 그래, 문신! 어쩜 그렇게 비열한 짓을. 그때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네가 집을 떠나가면 찾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 네가 정녕 니나가 아니고 나타샤라면 너의 등짝을 보여봐라, 어서! 어떤 문신이지요? 우리 가문의 상징, 사쿠라 문양. 자, 시간이 없다. 너의 등짝을 보여라. 싫어요. 전 가슴 무수히 많이 열어봤지만 왜 등부터 자꾸를 내리나요? 그리고 아저씨가 뭔데 제 등을 봐요? 못 들었느냐? 예, 나으리. 야. 아, 여기에 문신이 있습니다요. 선명한 사쿠라 문신. 이분께서는 나으리의 따님 니나 아가씨가 맞습니다요. 그럼 내가 니나, 내가 정말 니나라고? 아, 이건 정말 오리지널 사쿠라가 맞네.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니나였어. 난 내가 그동안 나타산지 말고 살았는데.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잘 왔다 내 딸 니나. 아가야 이리 오너라. 넌 이제 살았다. 이제 보니 아버지를 꼭 닮았군요. 아버지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아니다. 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더냐. 뭐 뛰라느냐. 풍악을 울려라. 자, 돌아온 당녀 내 딸 니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스키야끼를 해주도록 하여라. 하이! 송아지! 송아지! 코시! 네! 스키야끼 다이스키 스키야끼 오이시! 카미사마! 카미사마! 아리가또 고다이마스! 우리 연극 어때요? 뭐 내가 연극을 안 하. 아유, 그러지 말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연습 좀 하고 그러면 재밌겠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선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 절자를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누구냐?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연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언니,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연습한 건 어쩌고? 연습은 연습이고, 어때요? 이 대목이 훨씬 생동감 넘치지 않아요? 맞아요. 가정에 있는 유부남과 파렴치한 불륜 행각을 벌인 더러운 여자까지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여기 만주에 모인 사람들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얘기가 될 거예요. 아스카, 어때요? 이 얘기도 유치하고 진부한가요? 이건 좀 다른데, 격정적이고 전투적이다. 이게 연극이지, 확 가래! 그렇죠. 그럼 내가 가늠한 여자야? 너는 빠져. 이 역할은 요시에가 딱이야. 아니야, 난 연극의 소질도 없고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무슨 소리. 너는 은혜의 산 증인이야. 너는 외롭고 괴롭고 핍박받는 돌로 만든 한 여인이야. 아, 나 돌 맞기 싫어. 개고 네가 해. 난 뭐든 상관없지. 얘 왜 이래. 너 연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경험이 풍부할 때 연기력이 우러나오는 거야. 너는 불륜 경험 없어서 안 돼. 너 불륜할 수 있어? 아유, 불륜 싫어. 그러니까 그런 장면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연극을 봐. 그래도 이건 성극인데? 이래서 사람들이 성극을 안 본다니까. 진부하다고. 부인 몰래 하는 정사 장면이 있어야 공연을 보는 신도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싶어지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지.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는 거야. 인간의 분노, 광기, 모든 열기, 이 모든 걸 잠재우는 거지. 본래의 심성으로 차분해지도록. 좋은데. 그럼 난 뭘 하면 되나? 그래, 슈바이처도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과 신도들 사이로 흐르는 감동의 물결, 대단원의 박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오늘 이 연극을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주 땅 이곳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우리 모두를 위한 연극. 요시에 고마워. 그분께서는 네 인생의 순환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증명하고 싶으신 거야. 아스카 뭐예요? 어서 시작해. 이 여자를 돌로 쳐. 그래요, 돌로 치세요. 나는 돌맞아 마땅한 여자예요. 욕정의 불타, 인간의 질서를 더럽힌 저자를 돌로 쳐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죄를 지은 저 여인을 내가 칼로 치겠다. 더러운 몸뚱아리를 칼로 쳐서 피로움을 들게 하라. 누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칼로 써 심판을 하려 하는가. 이 여인을 다지기 전에 나 숭고한 슈바이처를 먼저 다져라. 나 예수가 진리를 말하노니 여기 죄 없는 자 있거든 우리를 칼로 쳐라. 아니에요, 칼로 치세요. 나는 칼마저 마땅한 여자예요. 누가 누구에게 칼을 들이대는가? 차라리 나 예수에게 칼을 들이대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진 자 옹호한다면 내가 칼로 치겠다. 그래, 쳐라, 쳐라, 우리를 쳐라. 죽어. 잘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사! 구팽! 모든 진리는 칼에서 나오나니 칼로 흥한 자,
영원히 칼로 흥하리라. 칼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정의다. 쿠아바디스!